오늘은 세부를 떠나는 날. 예전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문을 나섰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얼마 동안 세부를 다시 올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타 다이빙 사장님도 오늘 한국에 가신다. 덕분에 공항까지 차를 얻어 타고 가게 되었다. 요즘 많은 교민들이 세부를 떠나고 있다. 대부분의 교민들이 여행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없는 세부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항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이다. 지금 항공편은 교민들 귀국을 위한 특별기이기 때문이다. 망고다. 와, 다 온전 일로. 샘도 가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한국 가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더 이상은 못 버텨요. 한국 갔다 오려고 해 다시. 특별한 상황에서 많은 교민들이 귀국을 하다 보니 많은 지인들을 한 비행기에서 만나게 됐다. 옆에 앉은 부부도 아는 지인인데 맥주를 죽어라 마시고 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기도 하다. 세부 락다운 기간은 주류 판매가 금지이기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맥주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난 이 맥주를 오늘 처음 마셔봤다. 따 추워. 아는 지인분이 한국이 덥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데 엄청 춥구만. 와, 춥다 추워. 여름은 밖에 안 가져왔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 한국 춥네. 추워. 아, 나 형님 만날 줄 상상을 못했다. 나도 상상을 못했어. 상상을 진짜. 아, 솔직히 나도 버티다가 나온 건데 코로나 이게 왜 한 석 달 뒤에, 넉 달 뒤에 끝난다 이런 뭔가 확답이 있으면 나올 일이 없지, 한국에. 필리핀에 있다가 나오니까 내가 외국인 노동자 된 그런 기분?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로 나온 기분? 아,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아, 불편해. 지하철 탄 소감이 어떠십니까? 처음 타보시는 겁니까? 대구에도 지하철이 있거든. 진짜 좋아하네. 아, 근데 한국 5월달도 너무 춥다. 내 머리에서 이게 되나, 이해가. 사람도 없네. 완전 좋아. 98%가 모르고 99%가 모르는 거야.
나는 저기 의정부로. 빠이빠이 빵이TV.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봅시다. 세부에서 봅시다. 세부에서 컴백 세부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세부의 지인들과 인사를 하고 각자의 행선지로 향한다. 다음날 아침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왔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꼭 받아야만 한다. 검사를 받은 후 나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